와! 이게 바로 국산 게임의 희망, 화이트데이. 가자! 와, 이 역시 이게 장난 아니네요. 와, 아, 어떻게 여길 들어가지? 그러게, 미친 나비 문신. 허야,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. 야, 솔직히 말하면 내가 더 놀라겠다. 학 고등학교에 저런 복장으로 나쁜 남자 컨셉으로 하겠습니다. 와, 뭐야?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? 너는 왜 이 시간에 수영복으로 있니? 네가 알바 아니잖아? 하! 말하기 싫은 말아. 그렇군. 야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냐니? 난 널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야. 동전. 전 이 학교에서 정말 신기한 거는 동전까지 새로 만드는 재력을 갖고 있을까? 야! 뭐 하는 거야? 자, 원래 지금 한창대 고등학생이 야밤에 단 둘밖에 없는 장소에서 여자아이가 이런 복장을 하고. 너 내가 못 찰 줄 알아? 네. 차봐. 너 한 번만 더 만지기만 해봐. 아, 지금 이거 만지는 거였어? 야, 무릎 꿇고 그냥 이 상태로 말 거는 게 아니라 만지는 거였다고? 나 이게 만지는 거였구나. 꺼져! 아! 야, 애 죽을라 그래. 피났어 지금. 야, 아무리 그래도 무슨. 야, 이 정도까지 애를 패냐. 진짜일지도 몰라. 오늘 같은 밤이면. 얘는 링크보다도 못해. 소리도 못 질러요. 엄청 약한가 보다. 아, 소리도 못 지르는 찜 따라서 안 들리는데? 우리 반인데. 나 알아? 잘 모르겠는데? 아니야, 괜찮아.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그런데 말이야. 자, 팩폭 들어가죠, 팩폭. 항상 혼자던데. 친구는 없어? 친구는 없어. 야, 전학 얼마 온 지 되지도 않았는데 친구 없냐고. 지금 공격 들어갑니다. 자, 이럴 때 여자한테 충격을 주는 방법은 내가 너랑 친하잖아 라는 방법으로 같은 찐따를 만들어버리는 방법, 그겁니다. 네, 수익님 감사합니다. 어? 다른 친구도 금방 생기겠지. 자, 완곡한 거절. 그럼 난 먼저 갈게. 튄다. 조심해. 아, 가사실문 못 열지. 야, 잠깐! 이 그림을 보고 나서 그걸 판단할 수 있어?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찾고 있다는 걸? 대단한 신비 아니다. 그 아이의 반이다. 이제 진짜 나온다, 그 아이의 반이다. 봐봐, 여기서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. 여기가 그 아이의 반이다. 아니, 이벤트 처리도 안 된 개똥 같은 게임이라니까, 이거. 안 빡칠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잠깐, 야! 아니, 나 이거 다... 아니, 당신아, 내가 지금 너 진짜... 아니, 나 진짜 무슨 정신 나갔냐? 여기 그거... 아니, 나 미친, 진짜 동거... 이게 그때였죠, 그 아이의 반이다. 아니, 겁나 무섭습니다, 이 이벤트. 아니, 주인공이 정말 너무한 게, 아니, 옷을 왜 입냐. 주인공이 정말 너무한 게, 불편한 분이 저렇게 걷고, 지금 뭐냐, 땅바닥을 기고 있으면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. 주인공 왜 이러는 게?
게 없군요. 고전 게임부터의 그거죠. 피치공주 보세요. 피치공주. 그런 의미로 납치 안 당하는 접수원 어떠지? 헌터가 조금만이라도 그 무능했으면은 납치 당했어. 저는 납치 안 당하. 이런 개같은 접수원. 아! 아 무섭다. 아 제가 귀신 하나 보여드릴까요? 귀신? 귀신 보여드립니다. 너무 놀라운 정말 죽을 듯한 공포가 엄습해 오는 귀신이니까 노약자분들은 빨리 여기서 지금 뒤로 돌리세요. 그냥 주먹 날리면 안 되나? 아니 주인공 놀라는 목소리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상자 문 닫았어. 무시당했어 귀신. 귀신 무시당했어. 아 뭐야 이거 하는 그런 느낌으로. 아 맞아 거울 그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잖아요. 그럼 여기에 남주 비친 거 보고 너무 무서워. 오히려 저기보다 더. 자 여기서 귀신 하나 더 나타날 거야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추석부 보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귀신 하나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봐봐봐 지금 나왔어 나왔어. 아! 이 학교엔 소영이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. 그러니까 성화가 있는데 걔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. 그러니까 성화가 있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걔 완전 여우야 여우. 난 네가 더 좋다니까. 하지만 속마음은 숨겨야 돼요. 들킬 수도 있어. 얘를 향한 나의 마음을 들키지 않도록. 거야? 와, 야, 이거 진짜 최고의 모션. 난 진짜 이 모션을 차라리 너칠 말지. 지금 이 모션 왜 이런 거야? 2년 전에 자살한 자기 언니 때문에 일부러 바스트 모핑의 모든 모션을 쏟아넣고 목을 매 자살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. 그래서 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